그냥 아 같은 경우는 터차저 GT를 걸었어요. 이걸 왜 걸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이 슈퍼차저 GT에는 요 캐릭터라는 노비 있거든요. 캐릭터 보면은 Fat, Warm, Bright 이렇게 있는데 브라이트 쪽으로 해서 이제 노블 올리면은 고음이 점점 올라가고요. Fat으로 바꿔서 하면 저음이 점점 올라가고요. Warm으로 하면은 고음이 점점 내려가고요. 요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를 써가지고 그 고음 쪽을 좀 부스트 시키려고 요거를 살짝 걸었나 보네요. 컴프레서를.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콰이어니까 리버브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 뒤에서 콰이어가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받쳐주는데요. 콰이어, 스타카토 콰이어를 해가지고 워드빌더 같은 걸 써서 뭔가 주절주절 횡설수설하게 하는 걸 만들고 제가 트랜지언트 마스터로 해가지고 어택을 굉장히 강하게 올리고 서스테인은 살짝 줄여가지고 딱딱 때리는 끊어지는 느낌을 주려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EQ는 여기는 이제 얘가 주절주절 뭔가 말을 하게 만드는 뭐 이런 듣기 싫은 고음 쪽을 디에싱 해주려고 여기를 이제 아예 그냥 깎았어요. DS를 넣은 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EQ로. 그래서 이 콰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악기들하고 합쳐질 때 얘가 살짝 다르거든요. 뭐냐 멜로디도 살짝 다르고 리듬도 살짝 다르고 해서 여기서 확 바뀌어요 느낌이. 예. 그래서 기본 멜로디는 이 스트링을 따라가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 멜로디는 스트링을 따라가는데 중간중간 한마디씩 다른 멜로디를 부르고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다채롭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를 다한 번에 다 들어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좀 오케스트라하고 이제 합창단하고 좀 따로 놀다가 멜로디로 유닛은 하다가 순간적으로 따로 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하다가 보니까 뽀록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마음에 들어서 예. 쭉 오다가 다시 메인 테마로 돌아가요, 여기서. 근데 메인 테마로 돌아가는데 반복할 때 그냥 반복을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오케스트라 음악에서 잘 나오지 않는 좀 퓨전 네, 일렉트릭 기타를 여기다 이제 넣었어요. 네, 요 기타가 메인 테마의 백그라운드로 쭉쭉쭉 일렉 기타의 멜로디가 되게 묘한 느낌을 넣어주는 거예요. 집시 스케일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집시 스케일이 뭐냐면은 이런 느낌이 나는 스케일이에요. 이런 느낌이 나는 스케일이 메인 테마들하고 겹쳐져서 분위기가 묘하게 됩니다. 뭔가 좀 위험해진 느낌이 나죠? 예. 전투를 하다가 되게 위험하게 된 거예요. 위험하게 된, 전체적으로 음악에서 이제 위험한 느낌이 풍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좀 영웅적이고 좀 서사적인 이제 합창단과 그 오케스트라가 앞에서 막 신나게 통통 튀면서 나오다가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기타 레이크를 써가지고 기타 레이크에 있는 기타를 써서 뭐 딜레이 걸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브이에스티아에서 나오는 악기는 이런 소리고 기타 이펙트를 걸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뭐가 추가가 됐냐 하면은 예, 이 피아노 음흉한 피아노 소리가 나오는데 음흉한 피아노가 밑에서 받쳐주는 거죠. 또한 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호러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예, 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레플리카를 써가지고 딜레이를 상당히 줬어요. 딜레이가 빠지면은 예, 그냥 드라이한 피아노 소리가 되고 딜레이가 들어가면은 8분음표, 점8분음표와 16분음표로 해서 그러니까 딜레이가 정박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박자가 싱코페이션을 박자가 싱코페이션을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지는 감이 오시죠?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입니다. 맨 마지막은 쭉 가라앉는 테마인데, 연속적으로 때리는 그런 박자를 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때리는 박자를 가지고 오다가, 여기서 차분해지면서, 약간 스윙 느낌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스윙을 준건 아니고요. 그냥 8분의 6 박자의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음악이 차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아르페지오 하면서 기타도 같이 이제 음흉한 멜로디를 연주해 주면서 그러면서 음악이 끝나요. 루프로 계속 도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이 사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무한 반복되게 되죠. 이게 별거 없어요. 다시 요 클라이막스를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링을 굉장히 심플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이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라우드니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우드니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한게 아니고 간단하게 OTT 프리셋을 가져와서 아주 12%만 살짝 걸어줬고요. 엄청나게 강력한 이제 멀티밴드 컴프레서를 되게 살짝만 걸어준 거죠. 요거를 끄면은 OTT를 키면은 하이 부분이 딱 살아나요. 바로 로우는 땅에 줄어들고 하이가 벌떡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서 패시브 EQ라고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거 패시브 EQ를 걸어가지고요. 뭐를 했냐면은 프리셋이 있는데 이게 버스 머드 리무버라고 있어요. 머드 리무버라는 게 뭐냐면은 로미드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 먹먹한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을 이제 영어로 머디하다 그래요. 머디한 부분을 내주는 프리셋인데 당연히 그냥 없애주진 않아요. 요 프리셋으로 이제 스타팅 포인트를 잡고 180Hz 부분에 요 로우 미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로우 미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180Hz 부분에서 은근히 날카로운 모양으로 컷을 살짝 해줬어요. 이게 패시브 EQ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EQ는 액티브 EQ라고 그러고 되게 고전 아날로그 EQ 중에 패시브 EQ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가져온 건데
많이 소리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에 하이를 좀더 조금 올려주고 이제 로우 이제 100Hz 이하를 살짝 부스트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얘기했던 웃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스마일 스마일 하는 웃는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제 음악은 웃는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패시브 EQ를 안 걸어서 컷을 안 했으면은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머디한 부분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딱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요 패시브 EQ를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리미터를 걸어가지고 네, 살짝 조금 크게 올려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위해서 스팬을 걸었습니다. 요게 다예요. 별거 없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게 끝이네요.